김정은과 시진핑의 다른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바쁘게 오빠를 챙겼던 김여정 부부장은 도보다리 회담을 본뜬 해변 회담에서 김정은의 바로 옆에 홀로 배석을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일행에 베푼 환영 만찬. 김여정 부부장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북중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해변가 산책과 야외 테이블 담소. 판문점 회담 때 도보다리 회담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일정인데 김여정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가장 은밀한 대화에 북한 수행단 중 유일하게 배석한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받은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의장 때 사열을 받으러 갈 때도 혼자서 김정은을 따라가기도 했고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쓸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펜도 건넸습니다. 회담에선 환하게 웃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고 만찬장에선 술을 따르는 발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중국 방문에선 내내 조신하고 차분한 모습. 김 씨 혈통으로서 처음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긴박한 시간에 벌어진 실무회담이라 부인 리설주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